오늘은 유튜브 구독과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요청이 된 대장암 치료에 실제 적용되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암은 대장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이루어진 암세포를 말하고 전체 국내 암 발생의 10%를 차지하며 1년에 약 45만 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4위이고 여성은 2위로 발병률 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한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암의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는 결장암과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 대장암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을 찾기가 매우 힘들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장출혈로 혈액이 손실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기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직장출혈의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생활에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치료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약초를 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약초들은 직접 치료에 응용할 수가 있는 약초들로 선별을 했으니 이점 염두에 두셨음 하고, 미처 영상 촬영을 못한 약초들은 부가 설명만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단일약물 추출물로 남성들 정력제로 유명한 약완문입니다. 약완문 추출물은 인체 대장암세포 성장억제 효능 및 그 기전 연구에서 48시간 처리하여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세포 성장 억제 기전을 확인한 결과 프로케이스파아제 3의 발현이 감소함에 따라서 파프의 분절 및 DNA 분절을 확인하였습니다. 염증 관련 유전자에서는 약완문 추출물이 처리 농도에서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유전자 발열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완문 연구 결과는 HT29의 대장암 세포 성장 억제가 확인되어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삼은 당뇨병 치료제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일 정도로 혈당 관리에 좋은 작용을 해주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대장암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연삼에서 분리한 천연 쿠마린은 항염증 효과 및 항균력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약물학회에서 발표한 대장암 세포 유도를 통한 실험에서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세포 자멸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암 치료에 유용함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꿀풀은 잘 알려진 대로 국내 5대 항암약초이고 현재 각종 암 치료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산 찾기가 매우 귀할 정도이며 각 암의 종류에 따른 억제율은 75에서 90%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풀은 직장암 실험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시토크롬의 종양 활성을 강하게 저해하였고 직장암 발생의 개시 단계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장 및 직장암에는 하고초와 단삼을 각각 20g씩 물 800ml에 넣고 1-2시간 정도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암에는 용두와 하고초, 금은화 각 20에서 30g, 유선암 및 식도암에는 위령성과 포도나무를 각각 배합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고3은 논문 실험에서 인간 대장암세포인 HT29세포에서 실험 2일과 4일 후에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가 사멸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장암 대표적인 항암제로 쓰이는 오퓨와의 병용 투여로 오퓨 단독 투여보다 더 나은 암세포 사멸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치마회의 연구에서는 1일 처리와 5일 처리 검사에서 SRF 용량 의존적으로 세포 성장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KN45 세포에서 SRE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을 관찰이 되어 대장암 세포 억제에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꾸지뽕나무는 잎 추출물에서 세포 자멸사 경로에 의한 대장암의 성장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에서는 HT에 대해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지만 수확 시기 중에서 근피의 세포 독성은 4월에서 9월까지 높았으나 줄기 수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지뽕나무 추출물에 대한 항암 활성도는 각각의 수확 부위별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보고된 대장암세포 증식 및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세포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세포 증식이 더 억제되었고 96시간의 처리에 HT 증식이 매우 억제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추출물은 앞에서 본 세포의 증식 억제가 세포 사멸의 증가에 기인해서 대장암에 대한 항암 물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미선나무는 인간 대장암 세포에서 가지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의 ATF3 활성화를 통해 세포사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단백질 세포 내 축적을 감소시켰으며 프로테아존 분해를 약화 및 사이클린 D1 파형 조절을 정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대장암 세포에서 미선나무 가지 추출물은 항암 활성 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연결한다는 내용으로 대장암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황칠나무는 약효가 매우 뛰어난 식물로 인삼나무라고 불릴 정도이며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황칠나무의 사포닌과 폴리아세틸렌 성분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증식을 억제해서 대장암 및 백혈병 등의 암 발생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전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황칠나무 추출물은 SW 인간 대장암 세포에서 세포자 멸사를 유도가 되었습니다. 황칠나무는 갈근 5퓨와 병행 투여 시에 5퓨보다도 암의 크기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초 추출물은 항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유의한 대장암 세포 활성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결장암에 대한 논문 결과에는 인간 결장암 세포의 세포 증식이 감소하여 항암 활성을 가짐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삼은 그 농도에 따라 대장암의 생리활성도를 저해시켰으며 대장 속의 이상선화소와 이상선화를 측정한 결과 항암제 블레오마이신과 유사한 전이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삼학회지에서 발표한 고려홍삼 추출물은 이동침윤과 대장암 세포의 엠트 같은 전이 표현형의 감소를 통해 대장암 폐전이를 억제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왕은 인체 대장암 세포 HCT에서 P53과 P21의 발현을 증가시켜 유의한 세포 자멸을 유도하여 악성 대장암에 대해서 쓰일 수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논문 결과에서도 대왕은 대장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어 대장암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나무 추출물에 대해 세 건의 증례 논문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직장암 환자 한 명에게 투여된 결과 추가 전이를 막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 두 명에게 투여한 결과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3회는 대장암 세포 살상 효과가 농도 이존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내어 HT 대장암 세포의 생존율을 억제시키며 K-스파제3의 활성화 및 파프의 클리퍼지를 통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였습니다. 주겸과 된장은 HT 세포에 대한 실험 논문에서 대장암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통한 세포 사멸과 대장암 유발 실험 생지 모델에서도 유의적인 대장암 억제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홍화는 일정 농도 이상 투여 시 뚜렷한 암세포 살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체 대장암 세포주에서 전형적인 세포 손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황련은 인간 대장암 세포 스노를 이용한 실험 논문에서 대장암 세포의 단백질 결합과 배열에 관여하여 성장을 억제하였습니다. 연근은 HT 세포를 이용한 논문에서 연근 추출물에 의한 대장암 세포 형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 증식이 감소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백화사설초는 세포 사멸의 특징 중 하나로 활성을 측정하였는데 대장암 세포에서 농도 이존적으로 세포 사멸을 일으킴을 증명하였습니다. 많은 마의 섭취가 대장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대장암을 유도한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 논문에서 유의한 항암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에엽은 대장암 모델에서 추출물을 사료로 15주 동안 먹인 결과 대장암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영자는 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 농도 이존적으로 대장암 세포의 사멸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반모는 대장암 세포주 스누에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이를 감소시켜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표적으로 백두옹탕은 대장암에 적용되는 복합 추출물로 백두옹과 황백 진피 황련을 각 6g을 배합해 사용해 대장암의 효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실험 논문에서 이 추출물은 HCT의 세포 생존율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실험지의 대장암종의 크기 또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대항암 목단피탕은 HT에 대한 실험 논문에서 세포자멸 활성을 통한 대장암 세포 사멸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실험지의 대장암 종양 크기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크기 감소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대항 목단피탕은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나올 정도로 약재의 배합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질병 및 약초 요청 자료에 대한 것은 한 달 두 달이 넘게 걸릴 수가 있고 영상 준비 및 자료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시간이 약초 하나 올린 것보다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점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